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총기 안전교육, 기본교육이라고 하죠.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IDPA 멤버 코스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안전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안전교육을 참가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군기시 아카데미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안전교육에 참가하신 6분들께도 다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레인지, 그러니까 사격장에 들어섰을 때 처음 유저들이 총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대에서 총을 꺼내서 내 총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홀스터에서 총을 꺼내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비비탄이 삽입된 채 레인지를 다니면 안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 우리 김민준 교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 앞서서 오늘 교육 참가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사격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각자 비비탄을 단창에 삽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제 교육이 임하기 전에 우리 안지혜 교관님께서 홀스터에서 총을 절대 뽑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 참가생들이 어느 정도 에임을 가지는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개인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두 분의 선생님께서 각각 교육을 전담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교육하는 중간에도 교육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간의 피드백 시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을 거다라는 것들을 각각 지적을 해주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홀스터에서 총을 뽑을 때 이런 다리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개개인이 어떻게 이동을 할 때 조금 더 스텝을 밟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사격을 할 때 어깨에 힘을 빼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지금도 약간 앞으로 작은, 앞으로 작은 애고. 요거는 잡혀 있대. 검지와 엄지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핸드건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그 오른손과 왼손의 이 그립인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뭐 요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그립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른손의 힘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왼손의 힘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립 파지법이 어느 그립법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민준 교관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부분들, 처음 입문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핸드건 그립 잡는 법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지혜 교관님께서는 총기 리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반동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립을 어떻게 잡았을 때 이 반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에어소프트건이 실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동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 작은 반동이라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케지에 우리가 사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서 처음 왔을 때 사격했던 거랑 지금 와서 사격했던 거, 교육을 받았을 때 사격했던 거, 이 에임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에임이 틀어진 순간 쏘고 나서 바로 살 풀어요. 네, 총구 조심하시고. 그러면 장전까지 하셨죠? 지금은 홀터에 안 넣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Are you ready? 그러면 사격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기서 사격을 아까 더블 탭 하신 것처럼 가슴에 두 발 땅땅 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사격, IDPA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는 IDPA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한 발씩 쏘는 게 아니고 더블탭이라든지 사격을 한 뒤에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이 우리가 매치라든지 이제 슈팅 스포츠를 접하게 되는데, 이동을 할 때 총구에
방향이라든지 트리거에 손가락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실제로 뛰어보면서 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개개인의 트레이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조금 전에는 좌우에 이동하는 무빙 사격을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앞부분, 앞과 뒤로 이동을 하면서 총구 방향, 트리거 컨트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 상하를 결합을 해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스테이지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사격을 할 때 실제 점수보다는 안전, 그리고 총구 컨트롤, 트리거 손가락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모든 기본적인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점수 체크. 점수라는 게 누구의 순위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교육을 받았을 때 총기 안전에 어느 정도 숙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정말 교육생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총가락을 총구에 넣다 하든지 트리거에 손을 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은 다 이수를 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렇게 교육 이수를 끝마치게 되면은 수료증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수료증을 받고 나면은 이제 이 군기시 아카데미 레인지에 정상적으로 와서 모든 제약 사항 없이 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매달 이루어지는 오픈 매치라든지 클럽 매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레인지에서 내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 위험을 입히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안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교육이 끝난 오후에 클럽 오픈 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오픈 매치에 참가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중에 세 분께서 오픈 매치에 참가를 하셨고, 생각보다 교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스포츠 사격 대회에 참가를 하시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되신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촬영을 하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 이렇게 핑거 손가락 신경 쓰시고 이동하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총기 안전 교육과 오픈 매치가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교육을 이수하셨던 분들은 군기시에서 진행하는 클럽 매치라든지 오픈 매치에 참가하셔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뽐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재밌는 취미 생활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